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구름별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짜잔! 구름별입니다. 자, 이렇게 구름별은 통에 들어있는 통젤로 되어 있고요. 스캅처젤로 가능하고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거는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빨리 구입을 하셔야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다 찍었어요. 근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손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찍도록. 그래서 제가 열었던 거 요거 원래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흐르지 못하게 약간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휘휘 저으면 약간 점도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점도인데 얘가 여기 막혀 있는 걸 찍고 나서 지금 다시 찍는 거여가지고 네 슬프지만 그래서 90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901번 엔젤 스노우라는 아이예요. 우유빛깔로 되어 있고요. 펄이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펄이 가벼우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게 없어서 저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바로 퍼서 쓰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샤이니지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샤이니지 2종하고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리프롱이라고 해가지고 13호 브러쉬 그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13호랑 같이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아이를 바르실 때 제가 아까 전에 앞전에 발라보니까 이렇게 꼭꼭꼭꼭꼭꼭 큐티클 라인에 찍어서 얘를 이렇게 쓸듯이 쭉쭉쭉쭉 바르면 되게 잘 발려요. 이런 식으로 내려서 바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자, 리프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펄이 되게 가늘게 들어있고 채가 막 썰려 있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 채 썰려 있는 애들도 여기에 막 되게 작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사실상 다 안 잡혀요. 근데 이 애들을 원래는 우리가 스퀘어 브러쉬나 라운드 브러쉬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 다 쓸려서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브러쉬가 약간 모가 있으면서 통통한 브러쉬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모양을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좋고 얘가 하드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젤이거든요. 그래서 필소굿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발라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더 두께를 줘서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얘가 셀프 레벨링도 그렇고 조금 더 내려가는 속도도 훨씬 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발라주셔가지고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조금 더 얘를 그 카누팁에다가 이렇게 두께 있게 스캅처 젤로 만들어주시면 엄청 단단한 그런 연장하는 손톱으로도 얘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페인 부분이 있으면 살짝살짝만 리프롱 브러쉬로 만져주시면 여기가 꼭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 돼버려요. 그래서 잘 흐르지 않는 제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셀프 레벨링은 잘 되지만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약간 톡톡톡톡 두드려서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연결이 바로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포인트도 되게 만들기가 쉽고 얘는 약간 스노우빛으로 되어가지고 얘가 이제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엄청 깊이감이 있는 이런 반짝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샤이니지의 스노우폴링이라는
그두 가지 샤이니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 더 이쁜 그런 펄감을 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거로 큐어를 해볼게요. 하드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어도 사실 되게 큐어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두께가 있어가지고 너무 큐어가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것까진 고민하지 마시고, 엄청 딱딱하게 이렇게 큐어가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두께를 완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펄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싶으시면은 찍어 올려가지고 리프롱 브러쉬를 조금 더 많이 눕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원래 이제 나갔던 그거 있잖아요. 그 저거 뭐지? 저기 나무별에 같이 나갔던 아이프리즘인가? 그 시리즈를 위에다가 올려도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나중에 보는 거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지금 처음 찍는 그거예요. 저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신랑이 앉아 있어요. 참 사이가 좋죠? 저녁 늦게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901번 엔젤 스노우를 찍어보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제로 큐어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탑젤을 바른 거거든요. 제가 손에 털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영롱하고 이쁘죠? 깊이감이 있는 그런 펄감으로 얘는 나왔어요. 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은 902번 엔젤 베이지라는 컬러예요. 엔젤 베이지. 이 컬러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바르는 방식은 똑같아요. 계속. 엔젤 베이지. 자, 얘도 꼭꼭꼭꼭꼭 큐티클 라인에 맞춰가지고 찍어준 다음, 그런 다음에 얘를 살살살살살살살살 같이 내려주면서 발라줘요. 겉쪽이 뚱뚱해지지 않도록 가운데로 약간 몰듯이 발라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펄을 조금 더 구름별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양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제가 바르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스캅처 젤이기도 하고 하드 젤이기도 하고 그리고 컬러 사이에 그라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아트를 할 때도 이렇게 발라주셔도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께감을 조금 만들어낼 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원장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바르지 않고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기만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되게 엄청 많이 여리여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약간 두께감 있게 발라드리지를 않으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면 이게 사실 안 담겨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진하게 발라드려야지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직접 보시면 당연히 틀리죠. 직접 보시면 틀린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는 거와 제가 진짜 직접 이렇게 발라서 보여드리는 거랑 너무 틀리니까 네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 게 많이 틀리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만 터치해서 한번 발라주면은 좀더 진한 약간 핑크 베이지가 완성돼요. 엄청 연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혈색이 도는 건강한 손톱으로 보이는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되게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샵에서 그라데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트 사이사이 중간에 약간 MSG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카누티 핑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카누티 핑크 바 하시고 거기에다가 얘로 스타처 하신 다음에 이렇게 눈꽃을 그려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뚜껑 열면서 했던 것 중에 눈꽃 그린 게 있는데 눈꽃 되게 이쁘게 그렸는데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지금 너무 화면에서 나가게 그려가지고 이런 눈꽃 같은 거 그리시고 하면 진짜 되게 이쁘게 아트 쉽게 완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지금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엘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진짜 겨울같이. 근데 이거를 좀 그 여름에도 되게 시원하게 바르실 수도 있잖아요. 좀 밝은 색깔들 바르신 다음에 얘도 발라주시면은 또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예요. 자, 그 다음은 903번 엔젤 핑크예요. 자, 엔젤 핑크 한번 발라볼게요. 엔젤 핑크를 꼭꼭꼭꼭꼭 눌러서, 자, 얘도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약간 두께감이 있도록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름별이 막 뭐 그냥 인스타에 올라가기도 전에 문의 오셔가지고 예약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드리기 전에 또 문의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수량을 많이 좀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옛날에 그 매직빔 나오던 것처럼 그 리미티드로 그 지금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거니까 이제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어요. 되게 아무데나 그냥 발라도 다 이쁜 사실 컬러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쓰는 컬러고 어쨌든 손님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들이라서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셀프 레벨링 장난 아니죠? 되게 잘 돼요. 셀프 레벨링도 잘 되고 엄청 단단하고 그래서 손톱 중간중간에다가 발라주시면 힘도 생기고 지금 한 2초 정도 큐어했는데 큐어도 다 되고 그래서 엄청 빠르게 큐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글리터를 좀 더 올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허니콤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도 같이 사용하셔도 되게 좋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허니콤이랑도 이제 섞어서 써보시고 지금은 이제 구름별 자체를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구름별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차례차례 또 아트랑 이런 걸 또 찍어서 올릴게요. 이렇게 탑으로 해서 한번 만졌다고 되게 잘 되네요. 앞에 했을 때는 조금 약간 그래도 처음 만진 거여가지고 이번에 원래 본사에서 그게 있었어요. 모임이. 근데 저는 이제 작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만졌었는데 이렇게 또 한번 또 영상을 또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해보니까 또 바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 만지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어렵지 않아요. 자, 904번 트윙클 샴페인 골드. 자, 이 아이도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잔펄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처음에 했던 그 나무별, 우리 여기 지금 구름별은 동생이잖아요. 나무별 아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나무별보다 훨씬 더 입자가 더 곱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나무별보다 이제 이런 오팔펄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조금 여성스러움이 좀더 많이 가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샴페인 골드 펄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앞에 1번, 2번, 3번하고는 또 틀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루펄이 약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발라볼 수가 있고요. 얘는 그냥 손톱, 우리 뭐, 우유빛이라든지 누드 핑크 이런 거 발라주시고 이런 거 추가해서 손님들 위에다가 레이어드하는 식으로 발라주셔도 되게 이쁘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앞에 봤던 구름별 1, 2, 3번과 얘는 같이 이제 사용하시기에도 되게 이쁜 거죠. 이렇게 발라서 큐어를 하고요. 자, 이거는 906번 트윙클 실버 블루예요. 트윙클 실버 블루도 한번 발라볼게요. 아, 5번이 먼저 있네요. 죄송해요. 905번을 먼저 발라볼게요. 905번 트윙클 로즈 골드를 먼저 바를게요. 한 번에 싹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뒤집어 놨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펄이 되게 얕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 보면은 트윙클 로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입자의 펄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게 난사 느낌의 모양의 그런 질감의 펄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면은 보이시려나? 화면에 다 잡히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큰펄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펄이 같이 보이는. 아, 지금 근데 여기에 다 비치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다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신랑 관리 감독이에요. 자꾸 눕힌다고 옆에서 손짓해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당장 내일 손님한테 한번 써봐야겠어요. 아까 전에 택배가 딱 왔을 때 손님이 계속 예약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꺼내서 써보고 싶은데 뚜껑을 여는 그 모습을 딱 처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손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다시 찍게 됐어. 여하튼 전 지금 두 번째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큐어. 완전히 큐어는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 다음 구름별에 906번 트윙클 실버 블루 볼게요.
쭉쭉쭉 발라주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많이 퍼가지고 정확한 색깔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런 색깔은 여름에 파란색이나 이런 거 바르고 위에다가 이거 올리고 글리터랑 해서 그 허니콤이나 허니서클 이런 거 올리면 되게 이쁘겠어요. 엄청 화려한 느낌의 펄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겨울에 보면 약간 얼음 느낌 같이 되게 막 차가운 느낌도 나고 그래서 네,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저희 신랑도 이쁘대요. 헤어 하잖아요. 저희 신랑은 이쁘대요. 약간 사무직은 아니라서 이쁘다 그러면 색감에 뭔가 그건 있는 거예요. 웃지도 않아,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큐어도 되게 빠르니까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큐어가 빠르니까. 이걸로 볼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6개가 완성이 됐어요. 매번 8개가 있는데 6개라서 되게 좋네요. 빨리 됐어.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부에 올려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니까. 자, 눈이 벌 수도 있는 이 컬러감. 자, 901번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되게 여성여성해요. 그쵸? 여성여성. 깊이감도 되게 많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느낌의 세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 6가지가 이렇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씩은 개당으로 판매는 안 되고 이렇게 세트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샤이니지랑 해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이니지랑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샤이니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요. 스노폴링이 두 가지가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핑크 버전이 있고 약간 파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개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핑크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핑크에다가 핑크 펄을 찍어도 되고 뭐 하늘색을 해도 되는데 일단 자, 요 핑크에다가 핑크를 찍어서 자, 핑크 펄을 이렇게 묻혀요. 자,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요. 자, 그런 다음에 샤이니지가 밑으로 내려가게가 아니라 요 글리터 젤이 밑으로 가도록 놓고 그런 다음에 마구마구 섞어주면서 자, 이렇게 섞을 때 이게 스퀘어 브러쉬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리프롱이 여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나 리프롱 있는데 다른 브러쉬로 바꿔주면 안 돼요 하는 원장님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펄을 같이 쓰게 되면은 펄이 막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낄 때는 차라리 하나를 다른 걸 쓰시는 게 시술하실 때도 편하거든요. 붓을 계속 씻어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펄용으로만 사용해서 손님한테 사용하시면은 되게 이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샤이니지랑 섞게 되면은 잔펄과 굵은 펄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제가 허니콤을 같이 써볼게요. 지금 허니콤을 찾으려니까 너무 깊이 있고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허니서클을 지금 찾아왔거든요.
허니서클을 지금 이렇게 큐어가 안돼 있을 때, 얘네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감이 안 생기고 얘가 밑으로 아예 딱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확확 눌러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을 이렇게 근데 동그라미만 넣으면 좀 약간 그 징그럽잖아요. 저희 신랑께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찾아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허니콤을 이제 여기다가 섞어서 너무 많이 찍혔다. 이건 다음에 쓰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허니콤을 막 넣으면 이건 그냥 여름에도 이쁘고 겨울에도 이쁜 거잖아요. 빛깔이 엄청나요. 이 빛을 내는 애가.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거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도 되게 이쁘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손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다 이쁘다고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 장난 아니죠? 이렇게 완전 무슨 뭐 어디 온것 같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얘를 또 약간 앨범에 들어가 있도록 은은한 느낌을 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요 902번 베이지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진짜 뭔가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대놓고 글리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대놓고 글리터는 되게 여름 느낌이고, 약간 이렇게 한번 살짝 덮어주게 되면은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훨씬 더좀 세련돼 보이고, 또좀더 여성미가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조금 이렇게 줘도 되고요. 그러면 안에서 액자같이 이렇게 반짝임이 보이니까 훨씬 좀 느낌이 또 색다르죠?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대놓고 반짝이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사실상 퀄리티잖아요. 진짜 다른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글리터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별로 그뭐 단차나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요철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필수굿이 있잖아요. 그냥 탄성이 있는 것이랑 얘랑 또잘 맞다고 하니 또 훨씬 또 쓰시기가 좋으시잖아요. 탄성이 있는 거랑 이렇게 하드한 아이들이랑 되게 잘 맞거든요, 궁합이. 해서 이렇게 하고 탑 이렇게 탑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쁜가요? 보이시나요? 저기 가서 포니젤로 1번 좀 갖다 주세요. 저희 신랑은 뒤쪽 색깔이 이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로 여기다가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 찍었다가 못 올리는 아이 금방 그리니까. 자, 이렇게 탑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여기다가 눈꽃을 하나 그려주면은 진짜 겨울 느낌이 확 나죠. 자,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눈꽃은 진짜 정말 어디든 넣어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개 같은 경우는 그 삼각형 그려가지고 하는 거는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샵에서 진짜 쉽게 할수 있는 그냥 빗자루 같은 모양의 눈꽃을 그려볼게요.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진짜 더 많이 바빠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가게에. 옛날에는 햇빛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데만 있었는데 햇빛이 정말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기운이. 이게 막 되게 멀리서 권땡땡 원장님도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른 분들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운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긴 오토바이가 좀 많이 다녀요. 편집을 저희가 안 하니까 막 뭔가 소리가 다 들리죠. 내일 라방을 하거든요. 라방을 원래 하려고 한게 아니라 라방을 본사에서 이제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라방을 내일 하는데 저는 라방보다는 좀 유튜브가 재밌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핸드폰에 맞추는 게참 어려워요. 카메라는 이렇게 딱 카메라 거치대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방송은 왠지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데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하여튼. 라이브 방송 보실 수 있으면 봐주세요. 별거 없지만. 자, 이렇게 하면 눈꽃이 완성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손님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꽁꽁꾹 찍어주기만 하면 눈이 완성이 되죠. 어? 튕겼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눈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눈꽃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구름별 원장님들께서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 번호 있죠. 이렇게 보시고 딴 데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미워해요. 이제 여기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항상 구독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